자, 과연 탑 모델의 일상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피곤해. 지금 하이힐 신으신 거 아니죠? 아, 네. 너무 높아요. 네, 설거지 할 때 허리 아프시겠는데. 혹시 뭐 커피라도 한잔 하시려는 걸까요? 이게 뭐야? 뭐야? 청? 뭐 청인가? 약간 버터 같은 느낌. 다진마늘 아니에요? 다진마늘. 아, 아침부터 찌개를. 된장 불어가지고 찌개를 끓이시나? 드셨어! 꿀이랑 식초를 섞어서 물이랑 같이 해서 1:1 비율로 해서 마셔요. 꿀과 식초는 처음 들어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몸에 독소도 빠지고 그리고 피부도 맑아진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침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버를 세탁을 하시려나? 필로 케이스는 자주 갈아야 됩니다.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 베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 오늘 날이다. 근데 이게 은근히 귀찮다고 안 가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운동화끈으로? 근데 박영선 씨만 해도 특별한 세탁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묶어야지 솜이 안 흐트러져요. 이거 몰랐어요. 이거 진짜 활용을 해봐야 돼. 한쪽에 안 물리는 거야, 손목지가. 저는 이렇게 계절 바뀔 때 한 번씩 빨아줘요. 특히 여름에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먼지가 쌓이면은 피부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막 뭐가 나고. 그냥 우리 얼굴에 닿는 부위 아니겠습니까? 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 중에 단일 장소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거의 침대라고 맞아요.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잠만 잤다 일어나니까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땀도 계속 흘리고요. 사실 침도 좀 흘릴 수 있고 피부에서는 각질이 계속 떨어져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게 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어느 정도로 세균이 잘 번식을 하냐. 실험을 해봤더니 베개에서 변기보다도 무려 96배나 더 많은 양의 세균이 검출이 됐다고 해요. 차라리 변기 베고 자는 게 훨씬 더 깨끗하네요. 왜냐하면 변기는 독이잖아요. 그런데 베개 커버는 섬유다 보니까 그래서 피부 건강을 위해서 베개닉 같은 경우는 최소 일주에서 2주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침구류들 중에 좀 세탁이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햇빛에 널어서 살균 소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밥 좀 먹어볼까? 평범하게 드시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소식하실 것 같아요. 야채들이 잔뜩 있어요. 자채. 파프리카. 오이. 컬러별로. 이거 월남쌈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예. 아, 오리 고기. 냄새 좋다. 오리에서 그 기름이 나오거든요. 담백하게. 와, 너무 잘 드신다. 사실 집에서는 귀찮아서 못해 먹잖아요. 맞아요. 네. 맛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건강한 음식 같아요. 심지어 오리고기니까 불포화 지방산이라. 그리고 당류가 되게 적어요. 라이스페이퍼에도 당이 없어서. 내가 타치면 맛있다. 너무 가볍고 좋을 것 같아요, 드시기가. 이게 채소를 한가득 넣어서 포만감에는 정말 월남쌈만한 게 없지 않을까. 아주 좋아요. 진짜 맛있어. 살짝 소스도 살짝 찍어가지고. 저같이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다이어트에 최고고 건강에도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월남쌈으로 그나마 채소를 먹는 편이에요. 거기에 황산화 성분이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지만 독소 배출이 있어야지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자 이제 운동 시작입니까? 홈트 하나 둘 우와 네 다리 진짜 기시다. 한참 올라가 있어. 오늘 굉장히 호감이 가는 운동이에요. 지금 보니 가만히 좀 누워서 저거 되게 땡겨요. 5, 6, 7 L자 다리 운동이에요. 발목을 움직여줘야지 펌프질이 되면서 피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쇼하고 이러면 다리 피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쇼 끝나고 와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 L자 운동은 꼭 해주고 잡니다. 저 브릿지.
이제 조금씩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네네. 소영 씨가 이거는 이거부터 힘들어요. 저건 호감 어때요? 호감 힘들어요. 저건 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